최근 금융권에서는 배당이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입니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들 불러다 놓고 돈 많이 벌었다고 배당 많이 해주지 마라 이렇게 대놓고 배당 자제령을 최근 내렸습니다. 보험사들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얼마 전 이 보험사 임원들을 불러 역시 배당을 자제하라고 주문했었죠. 정부의 영향력이 강한 이 금융산업의 특성상 금융사의 배당이 이후 줄줄이 쪼그라들었는데 유독 삼성생명의 행보가 독특하다고 합니다. 금융당국과 그룹 총수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 배당 행보를 보여서인데요. 먼저 이광호 라이브 데스크가 삼성생명이 보인 배당 행보를 짚어봤습니다. 네, 삼성생명은 지난해 주당 2,500원의 현금 결산 배당을 결정했습니다. 배당 성향으로 봤을 때 2019년에는 배당 성향을 이렇게 48.7%까지 굉장히 높게 끌어올렸지만 1년 만에 35.5%까지 떨어지게 된 겁니다. 삼성생명은 2019년 반기 실적을 발표할 때 배당 성향을 점진적으로 50%까지 높이겠다 이렇게 발표한 바 있는데 1년 반 만에 되레 배당을 낮춘 겁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에게 3년 평균 배당 성향 수준을 유지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보시는 것처럼 3년 평균이 34.4%, 지난해 삼성생명의 실제 배당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배당 성향이 10%포인트 넘게 떨어진 것과 달리 배당금 액 자체는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당 2,650원에서 2,500원으로 150원 줄어드는 데 그쳤고요. 배당 총액으로도 4천억 원대 중반으로 1년 전보다 5.7%가량 줄었습니다. 네, 국내 1위 생명보험사 삼성생명에서 이 배당금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바로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입니다. 삼성생명 지분 20.7%를 갖고 있어 천억 원 넘는 배당금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유가족들이 정부의 최대주주 변경을 미뤄달라고 요청해놔서 지분이 어디로 향할지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관련 내용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라대, 네. 먼저 이 삼성생명 배당 왜 줄지 않은 건지 이 부분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실적 덕분입니다. 배당 성향은 회사의 당기 순이익에 대비해서 얼마나 배당을 많이 주느냐 그 비율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순이익을 1조 원 올린 회사가 100%를 배당으로 지급하는 것과 5조 원을 올린 회사가 20%를 지급하는 게 배당액으로는 같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삼성생명의 지난해 연결 기준 순이익은 1조 3,705억 원을 기록해서 전년 대비 30% 넘게 치솟았습니다. 결국 순이익으로 봤을 때 배당금 지급 비율을 많이 떨어뜨렸어도 배당금의 규모는 비슷하게 나온 겁니다. 네, 이라대.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들어보니까 삼성생명이 그냥 금융당국 주문에 충실히 따른 결과라고 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왜 삼성생명 최대 주주인 고 이건희 회장에게 관심이 쏠리는 겁니까? 네, 삼성전자의 움직임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특별 배당으로만 주당 1,578원을 결정해서 기존 결산 배당금 354원과 합쳐서 주당 1,932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이 배당 자체만으로도 총수 일가가 직접 받는 게 6천억 원을 넘는다라고 합니다만 삼성전자의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한 삼성 계열사가 바로 삼성생명입니다. 8.51%를 보유한 2대 주주인데 여기도 9,800억 원의 막대한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이거는 올 1분기에 실제로 지급이 되고 삼성생명의 당기순이익에 바로 반영이 되는데 앞서 지난해 삼성생명의 당기순이익 1조 2천억 원가량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9,800억 원이면 상당한 비중이 되는 셈입니다. 결국 삼성생명은 이제 내년에 올해 배당금을 결정할 때에도 비슷한 배당 성향을 유지하면서도 더 많은 배당을 줄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바로 이 배당금이 상속 재원으로 쓰일 수 있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영향으로 당기 순이익을 높인 게 사실 이번은 처음이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8년에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매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매각으로 당기 순이익으로 반영된 이익이 7,500억 원에 달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으니까 2년에 나눠서 배당금을 줬습니다. 그 배당금은 2018년과 2019년 나눠서 지급이 됐고 2019년 당시에 2,650원을 지급을 했다고 배당금으로 지급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 매각 차익 부분을 빼면 1,990원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최근 결정된 주당 2,500원의 배당금은 2019년에 비해서 삼성전자의 매각 차익 비중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오른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배당금이 올랐다. 그리고 앞서 이라대가 말한 것처럼 올 연말 상황도 이미 대비를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우선 금융당국이 은행과 보험사의 배당을 막는 이유가 좀 다릅니다. 배당을 막는 이유가 은행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때문이라면 보험사는 IFRS 17이라는 새로운 회계 제도가 2년 뒤부터 도입된다는 변수가 있습니다. IFRS를 뭐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너무 기니 결과만 설명을 드리면 이 IFRS 17에 대비를 하려면 보험회사가 회사에 돈을 더 많이 쌓아놔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생명 입장에서는 뭐 지난해 실적이 다행히 좋아서 높은 배당을 줄 수는 있었지만 올해도 이렇게 실적이 좋을 거라는 보장은 없죠. 그런 상황에서 1분기부터 삼성전자의 막대한 배당금으로 실적을 미리 쌓아놓을 수 있게 될 겁니다. 물론 금융당국이 삼성전자의 배당을 놓고 지적할 수 없다는 점도 삼성의 이 같은 일련의 결정에 한몫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고 이건희 회장의 주식 상속세가 11조 원이 넘는다고 했을 때 이 저걸 어떻게 과연 마련할까 이런 고민 다들 많이 했을 겁니다. 배당이 중요한 고리로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삼성생명의 이런 일련의 행보 결국 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